주요 단신입니다. 수능을 80여일 앞두고 지난 22일 동순교회에서 개최된 제4회 비전 입시 설명회에서 수험생들이 입시를 출세와 세속이 아닌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박상진 대표는 아이들이 신앙으로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소명의 관점에서 부르신 목적을 묻고 자신의 은사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교회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의 연대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교회협은 세계 교회협의회,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에 한반도의 현 상황을 알리며 기도와 연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 교회협의회 역시 같은 날 긴급 모임을 갖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남북 정부에 보냈습니다.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와 목사들이 사단법인 한국노인건강지원협회를 설립했습니다. 단체는 지난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회 베이비붐 세대 노령화의 심각성을 알리며 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세미나, 노인 건강관리, 직업 안내 등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9월 총회를 맞아 다음 달 1일 열린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은 무능한 교단, 외면하는 교인, 교단총회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며 각 교단총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성도들의 무관심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는 총회의 문제점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 2015년 교단총회의 쟁점을 살펴봅니다.